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아까 전에 가치 사슬처럼 기업과 기업이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가치 사슬을 이제 정보 기술을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네트워크 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점점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기업은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핵심 역량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외주를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아웃소싱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네트워크 가치 사슬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이 움직이면 핵심 역량만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필요 없는 거죠. 생산 잘하는 데다 맡기면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OEM이란 거 아시죠? OEM.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OEM 있죠? 여러분들 화장품이 다 따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죠? 베이스는 다 같아요. 한 군데서 만들어서 다 납품을 해요. 거기다가 라벨만 붙이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 주문하면은 한 집에서 만든 통닭이 다 이름만 바꿔서 택 붙여서 나가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농담을 했는데 안 웃으니 할 말이 없네. 자, 네트워크 전략을 취하는 건데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볼게요. 수학 체감은 물리적으로 어떤 것들이 투입량이 늘어나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어느 일정 수준을 벗어나가면 더 이상 생산량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10명이 최적 인원이에요. 거기에 20명, 30명을 투입한다 그래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최적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적 인원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생산량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나가면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근데 디지털 제품, 디지털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투입량이 늘어나면 계속 수학 체증의 법칙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영화 있죠, 영화. 영화는 어떻게 돼요? 영화 하나 만들면 몇십억 돈이 들죠. 그런데 10명이 봤어요. 사람들이 10명이 본 거랑 100명이 본 거랑 5천만 명이 본 거. 지금 1천만 명 달성하는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1천만 명 달성하거나 어떻게 돼요? 늘으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수익은 계속 더 늘어나죠. 뭐냐면 우리가 영화 제작하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넘어가면 그건 수익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관에 영화를 계속 상영하면 필름이 닳아요? 이제 필름 시대가 아니죠. 디지털 시대에는 원본이 계속 디지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천 번, 뭐 수만 번 재생을 하더라도 결코 닳는 게 없죠. 옛날 아날로그 시대하고 틀리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디지털 제품들의 특징이에요. 디지털 제품들은 수학 체감이 되는 게 아니고 수학 체증의 법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많이 보면 많이 벌수록 더 이익이에요. 더 증가하죠, 수입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네트워크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에서 뭐냐면 기업 두 개가 연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 세 개, 기업 네 개, 기업 다섯 개가 묶이면 점점 시너지 효과를 더 창출해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는 법칙이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제품에 많이 썼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 카톡을 10명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톡을 10명이 쓴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생산량하고 카톡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면 카톡 안 쓰는 사람 없죠? 해외에서도 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네트워크에서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사람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점점 산출량은 더 늘어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한명 늘어나면 100원 올라가고 2명 늘어가면 200원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다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출량이나 여러 가지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게 수학 체증의 법칙인데 디지털 제품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 영화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쓰고 네트워크 법칙에서도 쓰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요즘 SNS가 SNS의 기본 개념이 이거잖아요. SNS의 기본 개념은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가상기업 전략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핵심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를 주는 거예요. 리앤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아웃소싱을 줍니다. 뭐냐면 주문만 받아요. 주문만 받고 생산 공장이 없어요. 아니 물건을 파는데 공장이 없네? 공장은 전 세계에 파는 뭐예요? 7,500개의 공급업체한테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 만들어줘 만들어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문 받아서 고객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밑으로 모든 이런 공급업체들이 묶여져서 네트워크로 다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핵심 역량, 기업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것만 내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외주를 주는 거예요. 나는 영업을 잘한다. 그럼 영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 공장을 옛날에는 갖고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영업만 잘하면 되고 고객한테 잘해주면 되고 고객은 우리 회사 브랜드 네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그게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게 다 가능하게 되는 그 밑바탕이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정보 기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다 이런 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보편화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비즈니스 생태계, 여기도 보면은 이런 얘기들입니다.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얘기하는 건 아까 전에 이런 가상기업하고 또는 산업체인하고 맞물려지는 게 이제 산업생태계라는 걸로 이제 범위가 커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단일 기업에서 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우리 기업의 경쟁 상대 이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산업과 경쟁 산업 이런 식으로 범위가 커져서 이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산업 생태계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옛날처럼 너네 나네 우리 국내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업도 기업 대 기업이 아니고 이제는 산업 대 산업으로 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산업에 중요한 메인 기업이 무너지면 그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필름 같은 경우에. 필름은 아예 산업 자체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필름 산업 자체가. 졌죠? 그죠? 디지털 쪽에. 완전히 져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 하나의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산업 대 산업으로 이제 경쟁해야 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전략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이런 전략 정보 시스템이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데 문제는 경쟁자들이 안 뺏기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해놓으면 누군가는 그걸 또 뺏기를 그거를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아까 전에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것 중에는 뭐예요? 진입장벽. 진입장벽.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ATM 기계 있죠? 무인 현금 인출하는 ATM 기계가 옛날에는 시티뱅크에서 전략적으로 도입한 사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도입 안 하면
은행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산업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복제가 돼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거를 복제하지 못하게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어내느냐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기술하고 잘 연결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 기업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정보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경쟁 우위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이런 것들은 시대가 가면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정보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시대에서 인터넷이 들어오면 인터넷 관점으로 또 바뀌어야 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또 바뀌어야 되고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업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만 온고잉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기술이. 그만큼 기업에서는 이런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이런 환경들이 중요한 요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시스템 원론을 이제 배우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기업에서는 이런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이 없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배우는 겁니다.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잘 배우시고 가셔야 할 얘기가 많겠죠?